모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깝깝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가스 활명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한 명 찾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나바다 웬 말이며 열중시오 뭔 소린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 윤석열! 기차 타면 남의 자리 구두발을 올려놓고 사타구니 긁어댄 놈. 윤석열! 난방비도 폭탄이요 가스비도 폭탄인데 주둥이가 폭탄인 놈. 윤석열! 지는 군대에 안 가놓고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기 부르는 놈. 윤석열! 좋은 말은 다 놔두고 입만 열면 욕을 하여 우리 말을 망치는 놈. 윤석열! 어그레시브 인게이지먼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어까지 망치는 놈. 윤석열! 딴 사람은 압수수색 마누라는 건들지마 법치주의 망치는 놈. 윤석열!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를 옮긴다고 국민세금 낭비한 놈. 윤석열! 네 집애가 죽었더냐 이태원 참사 외면하고 사과조차 안 하는 놈. 윤석열! 걔한테는 사과하고 국민한테 보복수사 수사권을 농단한 놈. 윤석열! 오브더검사 바이더검사 포더검사 온리검사 검찰왕국 만드는 놈. 윤석열! 7.8기 저리가 300잔에 400개 1년 내내 앞세간 놈. 윤석열! 친일파가 아니다 와타시와 니혼진 윤석열우상. 윤석열!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곧 은팔찌 차고 국립호텔에서 여생을 보낼 매국노와 주가 조작범과 아주까리 기름 먹고 깐족되는 중2짜리와 정치검찰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가스집에 후루룩 짭짭 쩝쩝대는 소리. 에, 역시 일본 것이 후쿠시마산이라 그런지 맛있습니다. 어느 날 놈이 나라를 팔고 오므라이스 먹는구나. 목이 팔이 빈데 바퀴벌레 잡는 데는 F킬러가 딱이요. 매국노 역적 잡는 데는 민주시민의 촛불이 제일이라. 오늘 이 세종대로를 파티장으로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모두 일어서십시오. 김건희도 탬버린 들고 춤추게 만든다는 뱃노래 해보겠습니다. 어디야디요 자 어디야디요 어디야 자 뱃놀이 가자.
사건 번호 133번 우리 여사님은
패션은 짝퉁 얼굴은 짜가 논문은 복사 통장은 조작 권력과 결탁 과거는 세탁 남편과 툭탁 미래는 혼탁 학력은 아리송 경력은 갸우뚱 이력은 긴가민가 인생은 애매모호 말씀은 천박 행동은 경박 마음은 야박 개념은 희박 남편은 속박 부하는 핍박 아랫사람 타박 권력으로 겁박 언론은 토박 기자는 절박 재클린의 판박 주가 조작 살펴보니 12시에 둘이 만난 3,408만조를 7조 만에 때려주기 오 범죄는 대박. 이분은 급할지도 말고 에르메스 말고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무료로 채워주는 은팔찌가 제격입니다. 어디야 기어 차 어디야 기어 차 어디야 기어 기어 어디야 차 어디 가자 안중근이 돼서 윤봉길이 돼서 대한민국을 살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시면 앵콜을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7천만의 노래 아리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뛰면서 불러야 제맛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교회가 목과 불렀던 노래 아리랑을 목적에 불러보겠습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힘내십시오. 네,